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MP43, 비스트워즈 메가트론의 역변형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제 로봇 모드에서 이제 공룡으로 비스트 모드로 다시 돌아가는 영상이고요. 이제 변신이 많이 미숙하신 분들은 저도 변신이 많이 미숙하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이팔 부분을 변형을 시켜 주실 거예요. 이제 다시 꼬리로 만들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팔을, 이 손가락을 여기 안쪽으로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조인트, 그리고 보시면 여기 뒤쪽에 조인트를 빼셔서, 이런 식으로 빼신 다음에 꼬리로 다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손가락을, 조금 뭐 너무 주먹을 쥐어 주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조금 널찍하게 접어 주신 다음에 돌려서 이 손등이 위로 향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팔을 살짝 돌려서 꼬리를 만들어 주실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꼬리 안쪽으로 주먹을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중인지 뭐 데미지 안 닿게 조심해 주시고 내려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옆에 꼬리 부분을 덮어 주시고, 여기 조인트 이렇게 딱 껴주시면 일단 꼬리 부분이 완성이 됩니다. 꼬리 부분 완성되셨으면 여기 이제 이쪽 팔 안쪽에 조인트 이렇게 빼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룡 머리가 될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제 저번 영상에서는 빠졌었는데 이 허리 부분을 슬라이드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뒤로 하시고 앞으로 이제 로봇 모드에서는 앞으로 해주시고, 이제 비스트 모드로 하실 때는 뒤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전에 여기 뒤에 허리 부분 한번 접어 주시고요. 뒤로 한번 슬라이드 해 주실게요. 슬라이드 해 주시고 여기 발가락 안으로 한번 접어 주시고 허벅지 한번 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인트가 지금 껴져 있는 상태예요. 그거 조심해 주시고 열어 주시고 돌리고 다시 닫고, 여기도 조인트 이렇게 돌려주시고 다시 닫고, 이렇게 살짝 여기 안쪽에 있는 요 조인트 허벅지랑 붙어있기 때문에 그거 빼주시면서 돌려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돌려주시고, 거기까지 해주셨으면 이제 이등 부분을 변신을 시키실 거예요. 여기 안쪽에 가운데 조인트 부분 먼저 이렇게 빼주시고요. 살짝 서로 벌려주신 다음에, 여기 힌지들 있으니까 살짝 벌려주신 다음에 이제 여기 펴시고, 여기 이중인지예요. 그거 조심해 주시고 펴주시고, 이렇게 옆으로 펴주시는데 여기도 이중인지기 때문에 데미지 받는 거 조심해 주시고 펴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조인트 이렇게 맞게끔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 힌지가 있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 조심해 주시고 이렇게 가지고 올라와 주시면서 이 안에 부분이 이런 식으로 되게끔만 가지고 올라와 주시면 되고, 이제 여기 이렇게 데미지 조심하시면서 펴주시고 손가락 앞으로 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부품 앞으로 가져와 주시고, 여기도 이중인지 조심하시면서 이렇게 살살 펴시면 돼요. 힌지들이 많기 때문에 부품들 스트레스 받지 않게 좀 살살 펴주시면 돼요. 여기도 이중인지 조심하시면서 이렇게 펴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여기 이중인지 펴주시고,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가지고 올라와 주시면서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딱 맞게,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부품 앞으로 가져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 펴주시고 손가락 앞으로 당겨주시고, 여기도 이중인지 조심해 주시고 펴주시고, 조인트 맞게 조금 해주시면 됩니다. 뭐 저번 영상처럼 이게 조금 불안하다 싶으시면 그냥 여기 부품 빼시고 변신시키신 다음에 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허리 부분을 슬라이드해서 앞으로 빼실 수 있어요. 앞으로 빼시면 이렇게 부품 안에 있습니다. 이 부품을 바깥으로 빼주시면 되고, 얼굴 여기 등판에 있는 조인트 부분 떼시면서 안으로 넣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허리를 반바퀴 돌려주신 다음에 다시 슬라이드를 내리실 거예요. 이제 조인트 맞게 슬라이드 딱 내려주시고 이 옆에 조인트가 있어요. 이 검은색 부분, 허리 부분 맞게 조인트 딱 껴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 팔 부분이 여기 가슴 아까 뺀 부분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 조심히 내려주시고 다리도 살짝 꺾어줄게요. 이 부품들을 살짝 몸쪽으로 가져오는데 여기 이중인지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껴주신 다음에 가져와 주셔야 돼요. 아예 한 번에 확 끼지 마시고 이렇게 살살 가져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번에 조립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리는 요 정도 가져와 주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조인트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 조인트 부분들을 조금씩 다 보시면서 안으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 힌지는 이제 일직선으로 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진짜 파손 조심하시면서 조인트들 보시면서 그냥 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여기 가슴 조인트 일직선으로 가져오시면서 이런 조인트들 다 껴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 윗부분 먼저 껴주시고 여기 목 뒤로 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아까 가슴 부분 이 조인트가 이 목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목 살짝 이렇게 내려주시면서 이런데 좀 벌어진 부분들 조인트 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조인트가 껴지기 때문에 여기 등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 이중인지가 쫙 안 펴져 있으면 잘 안 껴져요. 이 각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중인지 쫙 펴주시고 그 다음에 껴주시면 조금 수월하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조금 뭐 단차 정리도 조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다리 뒤로 최대한 해주시면서 여기 부분 눌러주시면서 최대한 빼주시면 돼요. 요 부분 여시고 이 부품을 빼시면 요 부분이 앞으로 톡 하고 튀어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빼주신 다음에 요 부분이 이렇게 정강이 위에 이렇게 안착할 수 있게끔만 방향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조인트는 이 부분이 여기 위로 그리고 요쪽이 안으로 들어가게끔 살짝 대각선으로 이런 식으로 살살 껴주시면 자기가 톡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너무 힘으로 해주시면 안 되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딱 껴주시는 소리가 나신 다음에 단차 조금 정리해주시고 다리 정리도 이렇게 좀 해주시고 정강이가 만약에 이렇게 접혀 있으면 이렇게 쭉 펴주시고 발가락 끝힘으로 지탱해 주시는 게 고정력이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손가락 펴주시고 눈알 제대로 돌려주시고 꼬리도 방향 제대로 해주시고 조금 벌어진 부분이 있으면 손으로 조금 힘 주셔서 너무 힘 주지 마시고 주셔서 이렇게 아구 맞게끔만 손으로 좀 단차 정리만 해주시고 입 벌려주시고 손가락도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이렇게 하시면 MP43 비스트워즈 메가트론의 비스트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일단 힌지들이 되게 약하기 때문에 변신해 주실 때 주의해 주시고요. 변신만 완벽히 해주신다면 단차는 거의 없지만 아무래도 좀 벌어지는 부분들은 많아요. 이게 다 접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살짝 벌어지거나 이러신 거는 이제 변형을 몇 번 시키시다 보면은 괜찮아질 겁니다. 일단 공룡의 모습 재현을 되게 잘 해줬고요. 되게 색상도 멋있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MP43 메가트론의 로봇 모드에서 비스트 모드로 돌아가는 영상이었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